뭐야? 아, 오늘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유, 잘 친구야. 진짜 가자마자. 아, 또 궁합을 또. 예. 너무 의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와, 언제 저렇게 찍으셨지? 잔이 너무 귀여운 게 많다. 아, 예쁘다. 와. 커피를 좋아했어가지고. 아, 유진한테 커피 공부하러 갔을 때 유럽에서 저 보이는 거 한두 개씩 사다가. 다 추억이 있구나. 아, 옛날 생각나네. 예전에 저희 와이프랑 커피 자격증 딴다고. 아, 함께 땄어요? 어우, 멋있다. 공부 차원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잔들이나 이런 기념품들 좀 사봤던 건데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죠. 이런 잔들. 거기 되게 오래된 카페가 있어요. 뭐 세계 최초 카페라고 했었나? 근데 거기 가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갔다라는 뜻으로 그런 어떤 사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책자 같은 것들이. 거기에 갔을 때 저희 부부도 사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부부도 사인을 했어요. 와, 멋있다. 야, 아우, 절대 젊네. 진짜 좋은 추억이네요. 젊다. 어, 기카페. 와.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K푸드가 이번에 주제라서 커피도 K. K커피? 우리나라의 커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커피는 뭐가 있을까요? 믹스커피 아닙니까? 믹스커피. 믹스커피.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이거 진짜 실화야. 그 바리스타 챔피언을 만났는데 믹스커피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맛있었어. 한국 믹스커피.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이거 싫어요. 저도 들었어요. 극찬했어요, 극찬. 제가 그래서 그 믹스커피를 초간단하게, 초간단하게 있어 보이게 먹는 방법. 초간단? 어, 초간단 좋아. 난 초간단 좋아. 이렇게 뭔가 카페에 나가서 마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카페 모카 뭐 이런 걸 만들 건데. 카페 모카. 어. 진짜 집에 있는 재료로 그래, 만들 수 있어요. 너 만들 집에서. 수 있어. 어, 맞아. 모카 커피. 쉬워. 너무 간단합니다. 자, 자 그럼 일단 초코 시럽으로 초콜릿하고 파우더, 초코 파우더를 넣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어? 걔도 다 함께 아이스크림. 네, 좋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한, 셋, 여덟. 이 정도? 그리고 초콜릿은 이 정도만. 아, 달달한 게 다 들어갔네. 우유는. 어, 우유까지. 우유 넣어야 돼. 그래야 부드러워. 저거 저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넣고 시중에 있는 코코아 파우더. 아, 코코아 파우더. 왜 그럼 브랜드 포 있잖아요. 나오는 뭐 초코 가루 같은 거.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이걸 어떻게 해요? 얘를 초콜릿이 다 녹을 때까지 살짝 끓이면 돼요. 끓여요? 이걸 왜? 조금 졸여줄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이 다 녹으면 불을 줄여가지고 약불로. 그러니까 지금 저게 초코 시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 약간 핫초코 같은 느낌이네. 계속 이렇게 저어주면서 이게 걸쭉. 야야야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맛있겠다. 오, 좋아. 근데 주의할 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식으면 더 굳으니까 좀 묽게 해야 돼. 아, 좀 묽게. 묽을 때. 초코 시럽을 만들어 놓고. 어, 병에 담아서. 달아. 맛있어. 단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어? 달달한 거 안 드신다고. 아니, 예. 원래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니, 저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뭐 잘 안 먹어보니까. 나 이제 잠깐만. 나 이제 잠깐만. 이거 약간 음모가 있어. 잠깐만. 음모야, 뭐야, 뭐야. 아니, 에. 저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되도록 잘 안 먹는다. 기병명. 안 먹는다. 기병명. 기병명. 변명 좀 하지 마. 자, 변명과 설명의 차이를 한번 사전적 의미를 뭔가요? 찾아보셔야 돼요. 자. 믹스커피를
믹스 커피를 아 이거 넣고 타고 타서 두 봉 와 시럽을 이걸 섞는다고요? 아니 저 정도면 폭탄 저기 단거 어머 당 덩어리인데 단 걸 또 얼마나 드시는 거라고 하실 것 같아. 초코 많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먹을 때 과감하게 먹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피랑 초코의 만남. 뭔가 원액을 그냥. 네. 여러분 이제 카페 모카가 된 거고 한번 모양을 일단 내볼게요. 약간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거 왜 꺼냈나 궁금하시죠? 어 뭐 하는 거야? 저걸 왜 저기다 담아요? 약통 저거 애기들 약병 아니에요? 아기 있는 집들은 다 있잖아요 저거. 어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모양 내기 좋으니까. 와. 어머. 아 데코레이션 좋게. 아이디어다. 근데 확실히 배우셔서 그런지 이런 꿀팁이 있네. 아 기태일. 역시 기태일. 자 이렇게 내고. 어 약통 꼭 챙겨놔야 되겠네요. 애 키우는 집에 이런 약통은 다 있으니까 요걸로 요게 또 기가 막히게 써먹는다니까. 아 근데 이거 다 있으려면 애가 있어야 되네. 애만 있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시럽 아. 너무 예쁘다. 잔 데코 잘하시네. 우와 우와 약간 고급 카페에서 나올 듯한. 근데 괜찮지 않아요? 진짜 카페에서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오 예쁘다. 오, 아우 맛있겠다. 오, 핫한 카페에서 나오는 그런 비주얼. 일단 맛을 한번 볼까? 아 먹고 싶다. 단 거 안 좋아하지만 맛을 보는 거예요. 맛있는데? 맛있죠? 단 거 좋아해. 네, 좋아해. 약간 좀 호텔 카페 스타일로 좀 분위기 내보는 건데. 아 근데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게 하셨네. 저 지금 SNS에 딱 올려야 되는데 찍어서. 그리고 이거. 어머 옆에 저건 또 뭐야? 이건 뭐예요? 은근히 이거 계속 손이 가는 거야. 궁금해 궁금해.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쉽잖아. 짜잔. 호두예요? 호두로 호두 강정을 만들 건데 그냥 강정이 아니라 커피 맛. 커피 맛? 어머 어머 어머. 저거 꼭 만들어 드셔보죠. 진짜 간단하거든요. 호두로 이거를 박박.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씻어야 껍질도 좀 벗겨지고 쓴맛도 좀 사라지고. 아 쓴맛도 빠지는구나. 최대한 물기를 좀 짜줄 건데 이거를 마른 팬에 조금 볶아가지고 수분을 좀 날릴게요. 어 그냥 말려도 되고 저렇게 살짝 볶아주면 금방 증발되니까요. 어 더 맛있겠다 그리고. 다 된 것 같아. 물 조금 넣고 설탕을 한 5스푼 정도. 어 아 근데 나 이거 되게 어머 나 생각했어. 어 아니 진짜 향이 너무 좋아져. 어, 단맛만 나는 게 아니라 커피 향이 나기 때문에. 야 카라멜 느낌 날 것 같아. 맞아요. 카라멜. 어. 녹았어요. 여기다가 그냥 호두를 아 저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봐야지. 충분히 골고루 묻혀서 이렇게 좀 졸여주면 끝. 엄청 간단하죠? 어 이거 너무 간단한데? 근데 커피 향도 나고 달콤하고 근데 얘가 또 바삭바삭한 맛을 또 입을 또 재밌게 해주고. 저기 이거 커피숍 가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집에서 하면 이거 얼마 안 들거든요? 그냥 하면 얼마 안 드는데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면 경제적이잖아. 그쵸? 맞아. 너무 경제적이에요. 야, 저거 따라해봐야겠다. 맛있겠다. 어, 근데 지금 너무 맛있는데? 맛있긴 하겠다. 진짜 맛있겠다. 요즘 가까이서 안 보이죠? 지금 끈적끈적 올라오는 거. 어, 맞아요. 야,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너무 웃겨. 어, 이건, 이거 진짜 해봐야겠다. 이거 호두 강정.